정원율 익산시장이 과거 주택 정책이 미흡했다고 인정해 정책 변화가 주목됩니다. 정 시장은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적었다는 지적에 대해 예전에는 지역의 주택 필요 세대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며 2026년까지 수요를 따져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지역에서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조성된 아파트는 6,500여 채에 불과해 신규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된 전주와 군산 등으로 인구 유출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